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영맑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달라지는 나를 알아. 그게 기도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일 수가 있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래도 아직은 저는 뭐 애동이라는 것 자체의 기준은 없지만 제가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직은 애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기도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계신다. 어디 기도 왔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자가 어쨌거나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손님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신 집중이 돼야 돼. 네. 정신 집중을 하려면 기도가 최고야. 말 그대로 흐린 정신을 거들어가는 거예요. 네. 기를 썼잖아. 사람을 보면 내가 기를 쓰는 거거든. 네. 기를 쓰는 건데 보충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점사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와요. 확연히 달라요. 그게 기도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보일 수가 있고 내가 들리지 않았던 것도 들리고 말할 수 있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더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난처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기도란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달라지는 나를 알아.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영맑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볼게요. 과거로. 과거로 왔어요 지금. 기도 한창 안 하던 리즈 시절로 왔어요. 아 왜 또 자꾸. 그러면 선생님 그 기도를 안 하셨을 때 확실히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도 몰랐어요. 분명히 점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석삼년이 안 됐을 때. 3년 때까지는 엉덩이로 밀어도 네. 불려주신다고. 그때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했었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기도를 하면은 성부를 닮으시는 그렇지. 그 사람들의 안 좋은 기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거를 대신해서 빌어주는 거야. 본회적인 거 하나 더 여쭤봐도 되나요? 응. 여기 이제 보면은 초가 다 달라요. 뭐 색깔이 솔직히 그럴 때 있을 수 쳐도 꽃도 다르고 모양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작은 초들도 있고 저는요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초를 밝혀주거든요. 이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야. 그러면 화려하게 들어가요. 이 사람은 만약에 사람마다 도와주시는 조상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되게 단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초를 키우는 거는요 그 집 조상이 왕래를 하세요 여기에. 그래서 내가 제자인 제가 대신 기도를 가서 업장을 닦아드리고 빌어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운도 받아오지만 그분들도 노력을 받아오셔서 내 자손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분들의 색깔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사람은 단아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화려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강렬하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초를 그 이미지에 따라 저는 이렇게 좀 켜드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정성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초가 안 켜진 이유는 이게 밀폐된 공간에 저랑 선생님이랑 조명 카메라 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초를 잠깐 껐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간에 초 또한 선생님은 조금 이제 초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는 좀 사람에 맞게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도를 하시면 더 이제 뭐 열심히 점사를 보시거나 점사 나오거나 아니면 성부를 본다고 하니까 확실히 봐요. 그건 전 장담할게요. 최대진 선생님께 방문하셨던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라고 점사 마지막에 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웃어? 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 점사 방문할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